New requisition has arrived from Mars. Agnes, I embrace this brother. Thank you. 아, 어, 저 외국인 유저님 친 것 같은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my bonobo streaming. I love you, man. 자본주의의 뉴에다. 오늘 이제부터 영어권으로. 예, 외국 쪽에서 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영어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 3, 4, 5 Assault Marine Team and 2 Devastator. Space Marine is Assault Marine Team으로 이제 오펜스 매우 뺑빵, 예, 디펜스는 오로지 예, 디펜스는 Devastator Marine Team으로 예, 하드하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모르크의 늪에서 OMG 스퀴기 예, 스퀴기? 예. 님과 우리 파이어스톤님과의 예, 대결입니다. 1대1 대결이고요. 이제 잠깐 또 중계하기 전에 앞서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슈였던 프리징과 그리고 지역락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게임 플레이 하시면서 서칭도 좀 더 빨라졌고 많이 빨라졌고 또 본격적으로 프리징도 없어진 데다가 해외 매치들이 좀 자주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글로벌 매치로서 이제 외국인 숨은 고수들이 많이 뭐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큰 이슈였던 일단 그 두 개의 패치가 뭐 또 지역락 같은 거는 또 잠수함 패치였어. 자, 아무튼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MG 오마이갓 스퀴기님께서는 3코스트 코만도, 2코스트 스톤보이즈, 4코스트 고르고처 헤드헌터를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 반대쪽에 불돌이님께서는 스페이스 마린이신데 자, 킬팀 아이언모, 3코스트 채플린 디오메데스, 마지막으로 4코스트 가브리엘 엔젤로스를 선택해 주셨고요. 톡트리는 강력한 슬램, 어설트 리프, 그리고 청음초 강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안 해드리는 게 있는데 오프 쪽에서는 베타 샤우트, 폭탄 세례, 마지막으로 치유 고초를 선택을 해 주셨군요. 근데 늘 다음 확장팩으로 넘어가는데 어디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블루드레이브는 포자 번식하는 것 같아. 자, 아무튼간에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 쪽에서는 그레친 두 군데 등장을 해서 그레친들이 열심히 지금 예, 일하고 있어요. 우리 작업반장들 물 썼는가요? 자, 남쪽에다가 아, 보이죠? 위쪽에다 와타워 지어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아마 공격 루트를 좀 지정한 것 같고요. 우리 반면에 이제 불돌이님께서는 기지 근처에다 병영을 지어주시고 기지에서 등장하는 것은 어설트 마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어설트 마린이셨군요. 어설트 마린 팀 두 군데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러드레이븐 모성 이미 날라갔어요. 그리고 블러드레이븐이 모성이 그 더러버 2때 파괴돼가지고 배틀바지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는 신세였거든요. 근데 더러버 3에서 남아있던 배틀바지를 꼬라박아 버렸기 때문에 예, 본격 배박이 엔딩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더너버스 지금 블러드레이브는 거의 예, 집도 없고 신병 모집 행성도 없고요. 솔라리아는 어디였는지 모르겠고요. 데비안 툴이랑 우리 타르커스 뭐 이런 친구들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더너버 2때 아주 날라갔죠. 근데 다음 확장팩에서나 뭐 다음 시리즈에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이끌고 또 왔다는 거. 자, 왼쪽에서 오크들 와타워에서 와질러 주자마자 공격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스타보이 한 군데, 슬러가들 두 군데. 자, 어설트 마린 팀 남쪽으로 이동해 주고 있다는 거. 자, 불돌이님이 현재 어설트 마린 팀이 현재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드랍포트 안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어설트 마린 팀 두 군데로 저걸 지금 막아내야 되거든요. 일단 두 군데 가지고 세 군데를 지금 막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크 쪽 어디로 갈까 공격을 준비를 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마 저 위에 자원 지점이 지금 건설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건설은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자, 이렇게 바로 지금 점령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은 이때 지금 어설트 마린 팀이 찌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 본진 안에서 열심히 자원들을 올려주고 있는 스페이스 마린, 추가적으로 어설트 마린 팀 한 군데 더 등장하게 되면서 어설트 마린 팀 현재 세 군데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드라포트에 있던 어설트 마린 팀 등장을 하자마자 슈타보이 잡아 죽으려고 하고 있고요.
슈터보이가 지금 추구하는데 여기서 계속 꾸준히 근접만 걸어줘서 돈만 나가게 해줘도 충분히 큰 이득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슬러거들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지원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계속 뺑뺑이 돌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자, 계속해서 뺑뺑이 돌고 있어요. 뺑뺑이 돌면서 시간 끌어내주니까 슬러거들이 들어왔고요. 가드맨들, 그러니까 아스트라 밀리타룸이 주인공이 돼서 네크론이랑 해서 아스트라 밀리터룸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블러드레이븐이 좀 서브쪽으로 나와도 될 것 같아. 아무리 더너브어 그 원작 소설이 블러드레이븐이 주인공인 소설이라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주인공 할 때가 됐지. 윈터솔트처럼. 자, 오크 쪽에서 근데 빠르게 건지점을 올려줬습니다. 이 얘기로는 초반에 보이즈로서 이제 티어를 좀 늦게 타더라도 보이즈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뭐 정말 막강한 슈터보이를 좀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던 오크 중에 건지더블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오크들은 일단 처음 보는 경우거든요. 일단 해외 유저들이 좀 많이 이제 리플레이로 비춰줄 테니까. 자, 어설퍼니 팀 일단은 불돌이님. 자, 자기도 지금 남쪽에서 테러를 받고 있었지만 킹킹 가지고 방어해 주면서 자신의 어설퍼니 팀은 위쪽에 올려주게 좋습니다. 자, 지금 화염방석 열심히 지전해 주면서 그나마 또 이 뒤쪽에 있는 터렛과 합세가지고 원거리라는 이점으로 충분히 방어를 잘 해냈고요. 그 사이에 벌써 체력 절반 이하로 떨어진 오크 쪽에 쉴드 생성기. 자, 추가적으로 또 어설퍼니 들어와서 와타오 박살을 해주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이렇게 귀엽게 수리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자, 바로 슬러가 들어와서 지원 들어오죠. 자, 한번 스턴 벌리고요. 아드보이즈라서. 자, 어설퍼니 뒤쪽 붙다고 빠져주고요. 아, 근데 오크 쪽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설퍼니 팀 두 군데에게 지금 쉴드 생성기 그대로 지금 갖다 바쳤죠. 그레친이 쓰는 마법의 스패너, 마법의 스패너. 뭐 이거 파워 웨폰이라도 되는 건가요? 자, 어쨌든 간에 전투와 전투 사이에서 지금 뭐 그렇게 양측 다 크게 보병과 보병과의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스페이스만인 우리 불돌이님께서 조금 더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이득이죠? 이걸 하나 가져갔다는 것은. 남쪽에서 스톤보이즈 체력 회복해주면서 슈타보이들 양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설트만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되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이게 블랙 템플러였으면은 오크 대 오크의 전투가 될 뻔했지만, 자, 완전 근접 덕후에다가 추가적으로 스카우트 스쿼드를 하나 더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시야를 제공해주기 위함과 아마 스턴밤을 주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나 잠수함 배치됐네요. 네, 지금 잠수함 배치 하나 되게 옵저버 모드일 때 은신 유지들 원래는 그냥 테두리만 됐었는데 지금 은신 돼 있는 상태면은 파란색으로 계속해서 가독성이 좀 더 뛰어나게 UI 업데이트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그냥 은신으로 나와줬었는데 지금 아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치를 되게 만들어줬네요. 자, 오크 쪽에서 슈타보이들 이끌고 지금 쉴드 생성 공격하러 들어왔었는데 어설프만이 상당히 많아요. 자, 잡폭은 픽셀 났고요. 자, 오크들 양도 많고 스페이스바는 쪽 어설프만이 팀 양도 많습니다. 자, 볼텍스 루타 잘 들어갔죠? 하지만 사거리에서 좀 벗어났고, 자, 킬팀 아이언문은 잠깐 배틀바지로 들어갔다 나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턴으로. 자, 오마이갓 스키드님 스턴으로 지금 킬팀 아이언문 살짝 좀 뭐랄까요, 카운터 아닌 카운터를 제대로 쳐줘가지고 바로 지금 황급히 안타깝게 뚜벅이 생활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남은 건 전투뿐입니다. 데어리스 올리워답게 퇴각을 했으니까 뒤쪽에서 킬 때가 연모? 하지만 그래도 근접으로 스톤보이가 하나 스턴 걸어주고 들러붙어 주고요. 드러포트 하나가 더 떨어져서 나오는 건 어설트만의 팀 더. 아, 채플린 등군요. 채플린 등자.
자, 우리 아, 종교전 파는 모습 보세요. 이거 하, 이거 봐봐. 황제님을 안 믿으면 죽은 뿌리거든요. 네, 황제를 안 믿으면 죽은 뿌리입니다. 네, 오크들은 평소에 네, 신앙심을 좀 굳건히 길러야 되지. 안 기르면은 이렇게 다 이제 사지가 분해돼가지고 네, 뚝배기 깨집니다. 개인적으로 더 너버 3에서 스페이스 마린의 최고 영웅은 채플린인 것 같아. 제일 멋있어진 것 같아. 저 목사님의 신앙 강제가 예술이야. 엘다 유행어는 그거 있지. 몬케이. 이 몬케이 이러면서 막 몬 그게 딱 어떻게 비교하면 몬키랑 비교한 거라서. 아무튼 인간 비하. 자, 그쪽 와타워 증설시켜주면서 현재 와타워 두 개째 올라갔고요. 역시나 초반에 건지더미 업그레이드 덕분인가요? 오크치고는 상당히 좀 테크트리가 좀 늦은 느낌이 든다는 거. 자, 그리고 다카오 올라갔습니다. 아, on this I embrace us, brother. Thank you. 아, 아, 저 외국인 유저인 것 같은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my Dawn of War streaming and I love you, man. 자본주의의 노예다. 오늘 이제부터 영어권으로. 예, 외국 쪽에서 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영어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 3, 4, 5 Assault Marine Team and 2 Devastator. Space Marine is 어설트 마린 팀으로 이제 오펜스 매우 뺑빵, 예, 디펜스는 오로지 예, 디펜스는 데바스테이터 마린 팀으로 예, 하드하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저는 한국인들을 차별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노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자, 오크 쪽에서 코만드 맵이 지금 등장했거든요. 자, 어설트 마린 팀 예, 위쪽으로 업 이제 업쪽으로 예, 쭉쭉 리트릿 해주고 있고요. 농담은 농담이고요. 네, 제대로 준비해보도록 하죠. 자본주의 노예. 아무튼 Thank you for watching my live streaming. 자, 오크쪽 일단 와 한번 질러주고요. 코만도와 함께 들어갔는데 코만도가 또 이제 이 붐스틱의 이 평타 데미지가 어설트 마린 팀한테 제대로 지적이거든요. 스턴 걸어주고요. 자, 붐스틱 한방. 하지만 예, 배리어 깔려져 있고요. 자, 킬팀 아이언모 다시 한번 더 리턴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설트 마린 팀 현재 체력 얼마 없어서 어설트 마린 팀 리트릿 안 하나요? 자, 이 어설트 마린 팀은 현재 체력이 2, 1. 아, 지금 죽어나가고요. 자, 채플린 등장했습니다. 채플린 등장과 함께. 자, 러브 앤 피스, 러브 앤 피스. Do you know Emperor? 이러면서 지금 황제 믿으라면서 우리 전투 목사님 Do you know 강남살? 자, 전파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스페이스 마니 쪽 다시 한번 더 뭐 데바스트 마니 팀, 킬팀 그리고 채플린 가지고 오크의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어설트 마니 팀이 조금 많이 예, 좀 피해를 많이 입었죠. 자, 하지만 남쪽에서는 어설트 마니 팀 예, 예, 남쪽에서 데바스테이터 지금 쉴드 생생 깨졌고요. 자, 파워 제네레이터 좀 쉴드 제네레이터가 체력이 지금 얼마 없거든요. 체력이 현재 400 2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30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바세타는 뒤쪽에서 살짝 끌어주고 있고. 자, 전방에서 채플린 고의 성사 물리 데미지. 엠퍼러 or die, 제노. 예, 뭐 떨어지는군요. 황제가 아니면 죽음을. 자, 오크 쪽에서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공격을 예, 오펜스를 계속 해보고 있긴 하지만 예, 가까스로 실드 생성기들이 지금 체력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 예, 그 뒤에는 어설트 마린 팀, 킬팀, 예, 채플린이 있었다 라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어설트 마린 팀을 증설하기보다는 이제 슬슬 스페이스 마린 팀이 티어2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드레노트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머신 컬트가 올라갔고요.
자, 또다시 와타오가 질러주는데 근처에 보이즈가 없는데 그냥 위협용화인가요? 아, 오는군요. 자, 보이즈가 현재 슈타 보이즈 3군데 그리고 슬러가들 2군데 1군데는 아드 보이즈, 스톰 보이즈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여전히 예, 보병 데미지. 자, 아미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보병에 이 일반 유닛들에게 굉장히 좀 버프를 많이 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어요. OMG 스키그라는 유저분은 기갑보다는 보병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해주는 예, 그런 오크 유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공격으로 아래쪽 실드 중성기는 좀 빠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예, 서비터가 안쪽에 배리어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가. 자, 오크 쪽 자 공격을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자 막히고요. 자, 스톤 보이즈 예, 수어사이드 가머.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군요. 자, 드레드노트가 강하게 되면서 오크 쪽. 자, 엠퍼러 or die, 제노. 자, 스톤보이즈, 스톤보이즈, 스톤보이즈. 아, 드레드노트 어퍼컷. 드레드노트 라이트컷. 자, 이렇게 되면서 오크 쪽, 예, 여전히 실드 생성기를 지금 파괴하지 못하고, 예, 오크 쪽, 예, 나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체력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GG를 선언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는 파이어스톤님께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